이번에는 32레벨 저골 그리고 30레벨 가렌으로 모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가렌이 저무시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저골이 32레벨인 상태고요. 자, 요렇게 32레벨이 되면서 스탯은 강화를 두 번 정도 해준 만큼 이렇게 스탯이 오른 상태고, 자, 가렌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스탯이 전부 다 오른 상태가 되어 있는데, 자, 이 상태로 개척지 1-5 메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 다 동시에 출발을 했고요. 자, 저걸이랑 둘 다 패시브랑 버프가 발동이 된 상태로 이렇게 출발을 했고, 일단 지금까지 진행은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6맵으로 제가 비교를 하려다가 1-5로 바꿨는데 1-6보다 1-5가 좀 더 차이가 구분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여기로 정했고요. 자, 지금 체력이 저걸이 좀 더 많은 상태가 됐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이렇게 우르고가 나왔는데, 자, 지금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가다가 지금 저걸이 기절이 걸려서 약간 밀리는 상황이 됐고요. 자, 요거 때문에 제대로 비교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일단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체력은 확실히 저걸이 앞선 상태고, 지금 속도는 아까 기절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나긴 했지만 지금 조금 더 벌어진 상황이 된 것 같고, 지금 체력은 거의 두 배 정도 저걸이 많은 상태가 됐고요. 자, 지금 가렌 쪽이 먼저 두 번째 우르고가 나와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마지막 지옥으로 넘어갔고, 저걸은 약간 늦게 이렇게 우르고가 나왔는데 아까 기절 걸렸던 시간보다 차이가 약간 더 나는 거 보면은, 가렌이 30레벨이지만 패시브 걸렸을 때 폭딜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렇게 속도는 약간 더 앞서게 된 것 같고요. 가렌은 마지막 지역 앞부분에서 교체가 됐고 지금 저걸은 마지막 막보 지역까지 이렇게 와서 계속 딜을 넣고 있는 상태가 됐는데, 자, 지금 저걸은 아직도 이렇게 버티고 있고요. 지금 가렌 쪽은 막보를 파우스트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저걸은 지금 막보 소환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교체가 됐는데, 자, 시간은 약간 더 가렌이 빠른 상태로 이렇게 완료가 됐고요. 아까 기절이 걸린 것도 있지만 사냥 효율 자체는 아직 가렌이 좀 더 좋은 것 같고, 저걸이 32레벨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오래 가는 것 같은데, 자, 예전 영상들을 비교해보면은 저걸이 거의 다 밀렸는데 이렇게 32레벨이 돼서 가렌보다 약간 더 오래 가는 상황이 이렇게 다 된 것 같고요. 다른 맵들을 비교해보더라도 저걸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변한 거를 체감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정도만 보더라도 32레벨이랑 30레벨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자,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